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 그레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인트로 힘드네요. 아, 이거 엉키기 시작하니까 악기 버라이어티잖아요. 이거를 그때 아르바이트로 한번 하신 적이 아르바이트라는 있었고, 바람에 오늘은 아리가또 할 뻔했어요. 아리가또. 네, 고품격 아리가또 할 뻔했습니다. 네. 야, 이게 쉽지 않네요.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아, 이게 엉키기 시작하면 인트로에서 시간을 확 잡아먹어요. 이걸 내가 정말 이제 진짜 수천 번을 했는데 수천 번을. 야, 이거를 참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고품격 디자인을 가진 그런 기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리치의 일렉 기타 G5420T인데요.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트로부터 세계에서 뭐 가장 아름다운 기타라는 그 별명을 정말 만화 덕분에 갖게 된 화이트 팔콘을 필두로 한 바로 그런 통기타 같은 일렉 기타들을 즐비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레치 모델입니다. G5420T 모델인데요. 이게 메이드 이제 코리아잖아요. 아, 가격대가 잘 만들었어. 100만 원대 초반인데 정말 훌륭한 가성비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레치를 한대 메인으로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서브로 하나 갖는다면 딱이 정도 선까지 욕심을 내고 싶은 딱 예, 그런 그렇죠. 모델이죠. 오리지널은 너무 비싸잖아요. 막 비싸고, 500씩, 600씩 예, 막 이렇게 주고 사야 저기 막 되니까. 용도는 한 군데인데, 그렇죠. 너무 예. 비싸고 우리가 뭐 무슨 그런 장르곡을 그렇게 멋지게 칠수 있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대리만족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사게 된다면 요딱한이 정도가 정도 선에서 가면 진짜 좋지 않을까 좋죠. 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에다가 이번에 새로 리뉴얼이 되면서 또 품질이랑 예뻐졌죠? 디자인들이 더 진일보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119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G5420T 모델. 일단 색상이 아주 눈에 확 띄는 이거 오렌지 스테인입니다. 뭐야? 자, 이 스테인, 이 색상 이름에 스테인이 들어가는 색상이 잘 없는데, 네, 그레치 보면은 그런 그 색상표에 그런 이름들이 좀 종종 눈에 띄어요. 오렌지 얼룩이라는 뜻이죠. 네, 오렌지 스테인입니다. 멋있네요. 그냥 무작정 반딱반딱 거리는 게 아니고 이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좀 중후한 느낌의 오렌지 색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파이브 플라이 메이플 바디고요. 메이플 렉에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오픈백 머신헤드 가지고 있고요. 뒤에가 아주 가느다란 샤프트, 가늘고 긴 샤프트에 작은 페그 열려 있는 오픈 머신헤드. 남아 있는 큰 공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라프텍의 터스크 XL 너트 장착이 되어 있고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12인치입니다. 20인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648mm의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탑 필터트론 픽업 가지고 있어요. 픽업 디자인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딱 보면 그레치 기타라는 거를 보여주는 필터트론입니다. 볼륨 두개 있고요. 앞볼륨, 뒤픽업 볼륨, 네, 마스터톤, 그렇습니다. 마스터볼륨, 네. 3웨이 픽업 셀렉터. 네, 마스터 볼륨이 따로 있다는 게 예, 참 신기하죠. 네, 어저스토매틱, 시큐어드 로즈우드 베이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빅스비 브릿지가 있습니다. 네, 이쁘네요. 이렇게 쭉 스펙 살펴봤고 신체 검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치탑 아치백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치까지 재기는 좀 그렇고. 네, 아치까지 못 잴것 같아요. 어차피 두꺼우니까 옆면만 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이네요. 또 107점, 106 6.5, 5. 7, 8, 9, 그죠? 106.5. 106.5고요. 그게 한 7cm 정도 될것 같지 않습니까? 106.5에 네, 2비판 딱 7, 70. 예, 네, 70. 106.5, 12는 70에 못 재겠고 네, 9프렛. 9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우자자자자자자 76이요. 76. 네. 그냥 약간 통기타 스펙이죠? 그렇죠. 106.5, 70에 아까가 3.8이었단 말이죠. 네. 과연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무게 몇대 몇? 대상 3858. 5858. 우리 참 비슷해요. 네, 이게 탄착분은 아주 좋은데요. 33. 네, 33333. 333이네요. 그렇습니다. 50g 차이로. 50g 차이면은 뭐 거의 맞춘 건데. 네, 3.33 네. 나왔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게 우리 대표이사가 네. 전에 우리 저 썬데이 기타면서 이거 JHS를 뭐라고 그러죠?
THS. 아, 네, 장학사. 장학사 네. 이펙타. 이게 밀크보이죠? 밀크보이, 네. 밀크, 네. 밀크맨. 네. 이거 이 숏 딜레이를 해갖고 치면 참 좋아요. TS9으로 잡고. 오, 야. 진짜 좋다. 야, 이거 뭔가 딱 바로 이제 빈티지한 그런 어떤 뭔가 그 옛날 흑백 네. 시절의 그런 무대를 보는 것 같은. 네. 마샬로가 있어. 마샬로. 아이고. 굉장히 자기만의 정체성이 확고한 예, 소리가 나오죠. 너무 확고하죠. 뭐. 예, 팬더 게인이고. 밀크맨. 어이 좋다. 마샬 게인이고요. 아이고 아, 좋다. 신나는 사운드가 나와요. 정말 말 그대로. 오늘은 TS9하고 팬더에다 놓고. 네. 정말 잘 안 하는 장난. 장학사를 넣어서 네. 장학사 밀크맨을 넣어서 8분의 6박자 예. 발라드 해볼게요. 아주 템포 빠르고 신나는 노래에서부터 이런 발라드 느낌의 송까지 쭉 모니터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만의 정체성이 확고하고요. 그런 복고의 느낌을 내는데 또 이만한 기타가 없죠. 어떤 특수한 그런 장르적인 색채감을 줘야 한다든가 할 때 딱 꺼내 들어갖고 치면은 이렇게 또 독특한 어떤 사운드와 세계관을 줄 수 있는 서브 기타도 많지 않죠. 그래서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병기 네, 그렇죠.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420 T모델 사운드 야, 들어봤고요. 진짜 좋네. 잘 만들었고.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1898화의 쉑터 트레디셔널 스탠다드 메이플 모델입니다. 여기에 또 새로 등장한 텔레마케터님. 이게 사실 텔레마케터라는 이게 그냥 기타랑 상관없는 분들이 들으면은 그냥 당연히 직업으로 들릴 텐데 이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그 텔레가 그 텔레로 먼저 인지가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기타를 파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텔레마케터. 네, 원픽업 하이가 쏩니다. 하이만 쏩니다. 미들은 없고요. 날리는 듯 깽깽거리기만 하더군요. 네. 던컨 SSL 원픽업으로 교체하면 좋은 소리는 납니다만 원픽업은 좀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뭐 의견을 주셨는데 뭐 새롭게 등장한 닉네임에 네.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선물 하나 또 새로운 닉네임이 또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저희가 이 회차에 영상이 잘못 올라갔어서 바꿔달라는 뭐 요청들이 초반에 좀 있었는데 여기 운영자님 영상 잘못 올라왔어요 해놓고 수정해주세요가 아니고 내일 아침에 볼게요 흐흐 이러고 사라지신 분이 있어요. 너무 평화로우시네요. 네, 닉네임 처음 등장한 닉네임입니다. 페리스 힐끔님. 네, 페리스 힐끔 좋네. 네, 페리스 힐끔.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쁘고 독특하고 거기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복스러운 고품격 그래서 복고 그렇게 복고. 네. 아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게 또 그레치를 한번 하면 또 좀 이따 비폰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말을 바꾸는 게 참 뭐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즐겁네요. 네. 얘가 잘 만들면 쟤도 더 잘 만들고 네. 제가 더 잘 만들면 얘가 더 잘 만들고 막 이래갖고 뭐 이런 사실 그레치 같은 좀 확실한 자기 영역이 있는 그런 특수 스펙의 기타들은 가끔씩 보면 참 반가워요. 아 좋습니다. 네. 뭔가 뭐 이게 항상 있는 그런 우리가 뭐 텔레나 네, 그런 스트레뉴와 같은 그런 기준이 좀 확실해서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막 아웃다운 싸우는 네. 기타 말고 그냥 자기 그렇죠. 영역에서 계속해서 네. 그냥 사운드를 꾸준히 네, 스스로 발전시키는 그런 네. 모델들이 갖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11만 9천 원이요. 가격도 아, 119만 원이요. 네. 네, 119만 원입니다. 네, 점수 소주도행 몇 대 몇? 8.5? 8.0. 네. 점점 독특해지면서 독특한 기타가 원래 매가리 거꾸로인데 요새는 좀 튼튼하고 좀 잘 만들었네요. 여러모로 잘 만들었어요. 지금 뭐 그레치의 메이드 인 코리아의 100만원대 초반대 제품들은 상당히 그 퀄리티의 가성비가 예. 좋다고 보셔도 자자하죠. 네, 확실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 그레치 기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G5422T 모델입니다. 아주 새까만 더블 커더웨이 커더웨이죠? 네. 원래 TDC였던 예전 예, 모델명으로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모델명이 바뀌면서 디자인과 전체적인 스펙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블 커더웨이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 타임스.